아미정상 화장사역 보살 중심 만년사로다나 생무비약인데 산시포현 행원사로다나 아미정상 화장사요. 아미산 정상에는 화장사 있고 보살 중심 만년사로다. 보살 중심에는 만년사가 있도다. 초목군생 무비약인데 풀나무 뭇 생명들이 야간임이 없는데 산시보현 행원사로다. 산 이대로 보현이요 일마다 행원이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시는 2000년이 다가고 2001년 새벽에 아미산 가서 그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때 몸이 참 안 좋아서 어디 그 뭐 밀레니엄이라 해가지고 어디 가는 것을 세계적으로 끌어할 때입니다. 근데 그 저기 중국 여행을 하면서 제가 그당 느꼈던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위로는 부처님의 가피력이요. 다음으로는 그 참선 수행한 내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을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참선을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저 중국의 유명한 조주 스님의 삼전어를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조주 스님 하면 우리가 다 천하 선지식이라는 걸 다 의심 없이 다 믿는 대선지식이요. 바로 조주 고불이다 해서 예 부처님이다 할 정도로 큰 스님인데 조주 스님은 지금 서기로 777년에 태어나서 897년에 열반에 들으셨으니까 120살까지 살았는 거라. 근데 이 120살 동안에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고 오히려 간단 명료하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게 전부 다 이게 참선 수행한 힘이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몸이 부모님한테 받아서 이제 인연이 다 돼서 버릴 때까지
내지쳐서는 그게 공부가 아니단 말이요. 정신은 더욱 성성하고 적적하고 면면하고 밀밀해야 돼.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 몸뚱아리에다 집착하면은 정신도 혼미해지고 하는 것이 전부 삿대게 흐른 거라. 그렇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갈수록 더 여물어져서 많은 사람한테도 힘이 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금불 부도용이요, 목불 부도하며 이불 부도수라, 진불 내리자라. 이걸 쉽게 풀이한다면 새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로를 건널 수 없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풀을 건널 수 없으며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널 수가 없으니 참부처는 내면 세계에서 안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그 980년에 태어나서 1052년에 열반에 드신 설두 스님께서,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당나라 시대 큰 스님이고 설두 스님은 송나라 때 스님이요. 근데 이 설두 스님께서 이걸 보시고 참 앞에 그 세 마디는 수행자다운 말이요, 후학들한테 참 귀감이 되고 좋은 말씀인데 그 꿀기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이게 안 좋다고 말이에요. 냄새나면 좋겠어? 예. 근데 우리는 내면 속에 부처님 있다. 저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 지나면 다 녹아지고 없어져. 그리고 허망하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 속에 엿버리면 다 타버려. 재밖에 없고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지나면 다 녹아버려. 그럼 참 부처는 그 타지도 않고 또 녹지도 않고 그래야 안 되겠어? 이 참부처는 내면색이 있다. 근데 끄끌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끄끌게 마음에 들 거예요. 뭐, 마음 속에 있는 이 속에 부처가 그 냄새난 소리라. 이 앞에 있는 이 세 뜻을 바로 안다면 생사 윤회를 끊고 수행이니 따로 스승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 속에 진리가 다 들었어. 엄청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 저, 연휴가 계속돼서 무슨 명절이 무슨 필요 있냔 말이요. 예? 곧 지금 숨 넘어가는데 그냥 철없이. 그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번 법회는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틀림없이 이건 보통 분들이 아니다. 그렇게 믿어. 그러니 이제부터 이 생사의 윤회 고리를 끊는 길은 이 일밖에 없다. 가장 빠른 길이요. 잠깐만이라도 앉아서 진정한 의미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참부처는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한번 생각만 해도 업장이 녹아지고 염라댕이 함부로 못 잡아간다. 참부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정작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추구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래, 이성을 잊어버려, 그냥. 그래, 죽어가지고도 그, 심지어는 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시체 지킨다 하더라니까. 에? 이 몸뚱아리 웃자면 안 죽고 좀 살라고 발버둥 쳐봐야, 숨만만 안 쉬면 그냥 간다. 뭐 말할 거 없이. 에? 엊그제 그, 내가 요새 어떤 누가 와도 안 만났거든? 문 다 걸어 잠가 놓고, 목주 스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니까. 내가 이 도도에서 안 만난 게 아닙니다. 이익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 좀 그걸 잔소리로 듣더라니까. 그러니 그 내가 그 사람한테 이익이 없는데 만나서 무슨 소용이냔 말이오. 추석이 다 이제 그 지나고 저녁 때 우리 총무한 전화가 왔어. 어떤 분이 이름 대면 다 아실 분이야. 아주 신심도 있고 내가 아주 참 좋아하고 막 이분은 만나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라?
아니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날 수 없잖아. 근데 옆에 있나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옆에 이렇게 없다 하면 어떻게 돼? 아, 그냥 막 오라라.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저녁 7시, 그건 2시까지 얘기했다니까. 그 하는 가운데 아주 좋은 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소개하려고 그래. 이제 의과대 교수고 학장이야. 근데 무슨 온갖 얘기 다 하다가 뭘 연구하는데 학장이 돼도 뭐 가르친다 하더라고, 연구. 근데 그 암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 암이 누구나 생긴답니다. 하루에 매일 수십 개가 생긴대. 근데 그 암을 잡아먹은 세포가 있대요. 우리는 암 한번 어디 겁을 내고 그러지 않아? 근데 사실은 한 법도 취할 것이 없지만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 이치도 알고 취할 것이 없는 이치를 알아야지 한쪽만 알면 그건 절름발이요. 외도고. 근데 이 암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나는 그래 봐. 근데 이 세포가 이 줄기세포라고 있는데 이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런가 봐. 근데 새로 만들 때마다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숨 한번 내쉴 때 들으실 때 숨 지금 짧아져 가고 있어. 이 호흡지가 내 있다. 뭐 생사가 뭐 더 말할 거 없이 한번 들으셨다 내쉴 때 지금 짧아져 가고 있다니까. 어때 누구도. 그래서 숨 가쁜 사람 얼른 죽지 않아? 그게 빨리 쉬지 말라고 좀 천천히 좀 쉬고 또 그 천년 만년 그래 살면 또 뭐하냔 말이야. 조문도 오면 석사도 가야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게 좀 도는 차치하고 자기 자신은 알아야 안 되겠냔 말이야. 나는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에 나냐 말이야. 아니 쇠로 만든 것도 불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녹아져 버린대. 이 몸뚱아리야 말할 게 불, 물, 살 것 없이 숨만 안 들어가면 그냥 간다. 이렇게 허망해. 여기에 그냥 그 풀칠하려고 쓸데없는 이 몸뚱아리 집착에도 저 어리석은데 오용나게 집착이 되겠냔 말이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봐.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에?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맨날 고통을 받고. 그런데 이 암을 잡으면 세포를 빨리 이제 잡아먹고 서로 같이 죽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세포를 안 죽게 더 빨리 우리는 지금 건강한 사람들 잘 산 사람은 안 늙기를 바라지 않아. 조금 더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친대. 그러하면은 암이 더 생긴대. 이거 안 늦게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게 암이 생긴다는 게 더. 이게 묘한 이치라. 어차피 세월이 흐를 때 우리 이 몸이 성주개공으로 순리를 어그러뜨려서는 안 돼. 가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고 참나를 알고 살면 얼마나 멋있냐 말이야. 근데 왜 쓸데없는 일만 해? 그 조문대기로 만드는 그 돈, 그 암창에도 쓸데없는 거요. 저, 지난달에 법문할 때, 그 방거사는 그냥 그 억만장자인데 다 버려버렸잖아, 그냥. 그렇게 망고에 그냥 도인 돼가지고 우러러보는 대선지식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돈도 안 가진 사람 버려버리면 큰일 아니요. 우선 공부할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몸뚱아리도 있어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도 가난하니까 아마 그러지만 그 만져보면 별게 아니다. 그래서 생활만 되도록 하고 너무 이제 그걸 춥게 될수록 사람이 추하구만. 나 승속을 막론하고 돈에 집착한 사람은 불쌍하더라니까. 돈에 초연한 사람은 도가 없더라도 존경심이 나. 아니 돈도 쓸 줄 알고 써야 되지. 그 막 그냥 부정으로 그냥 모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지옥을 활살같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예, 이 몸뚱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 몸뚱아리도 장과인데 왜 그렇게 할 일을 안 하고 허우적거려. 돈만 보면 미쳐버리고 좋아하면 미치고 막. 그러면 돈을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면 그럼 쓰냔 말이에요. 돈을 가지되 쓸 때 쓸 줄 알아. 에? 이 몸뚱아리도 있어야 되니 먹어야 되고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목마른 사람 물 주듯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에 쓰면은 그것도 큰 복이 돼. 그리고 수행 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돈을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닌데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그걸 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예? 그 다음에 재색, 식, 명수 아니요? 여기 돈, 남녀간에 그 집착하고 음식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밤만 되면 잠에 집착하고 이래갖고 인생을 그냥 지옥구를 그냥 바로 간다. 뭐 100년 1000년 살아도 그 헛된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 참선 수행을 하되 이 몸뚱아리가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소중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라.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어야 공부하기 좋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참나 이 나를 값지게 보낼 것인가, 그걸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좀 다른 때부터 좀 일찍 일어나. 잠 안 온다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약을 뭐 수면제를 먹는다는데 그런 바보 짓은 하지 말고 잠이 없어야 됩니다. 이 백년 원수라, 광급장대에 수만 막다라 했거든. 잠보다 더 큰 수는 원수가 없는데 잠 안 온다고 세상에 약을 먹으니 이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이 없어 떨어져 버려야 돼. 그냥 공부가 되면 저절로 떨어져. 맨날 근데다가 피곤하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놓으면 밤에 그냥 코를 골고. 그런데 잠 안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깨우셔야지 성성하고 적적하고 면면하고 밀밀해야 되지. 그 잠이 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자죠. 억지로 잠청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그리고 평상시에 좋은 일 해놓으면 잠을 자도 좋은 꿈을 꾸고 막. 나쁜 일 하면 꿈속에서도 막 쫓겨대기 그러잖아요. 좋은 일 해봐요. 나는 밤에 들었는데 시도 짓고 법문도 듣고 큰 스님 만나서 법거량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돼.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된다. 이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럼 어떤 것이 좋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야지. 자기만 좋은 못 쓴 거라. 항상 상대방도 배려할 줄 알고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하고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되지. 이기적인 것은 그냥 지옥이다. 물어볼 것도 없이. 그러고 그 생각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생각도 없어야 돼. 대무심에 들어가야 무심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부라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금부처가 쏙 녹아버리듯이 그냥 이 화두 속에 번뇌망상이 쏙 녹아져 버려야 돼. 나라는 생각까지도 다 없어 떨어져 버려야, 떨어졌다는 생각까지도 다 떨어진다. 그러면 치구일처가 아니라 한쪽 눈에 내가 갇혔다 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렇다 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그 정도 되면 뭐 말할 게 있단 말이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 또 현사스님은 뭐라겠냐면 요새 선방에서 큰 스님들이 뭐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는데 내가 한마디 묻고 싶다 그라. 에? 벙어리, 귀머거리, 에? 눈만 봉사고 오면 어떻게 제도할 것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제도를 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말로 하는데 귀가 없으니 들 수 없고 또 무슨 주장자 들은 거 입구법이니까 봐야 되잖아. 그 눈이 없으니 볼 수가 없어. 에? 또 말을 해야 뭐 또 될 거 아니야.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제도할 것이냐. 전부 뭐든 말로 제도하니까 아마 이 한방배에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중생을 제도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참나를 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참나를 깨칠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그리고 상구벌이 하면 자연적으로 하와 중생은 안 하려고 도 그냥 된다. 그러니까 중생 제도하려는 것도 큰 실례예요. 그러니까 제도한다기보다도 내가 어서서 깨쳐야 되겠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그 길만이 부처님의 은혜 갚는 길이요, 부모님의 은혜 갚는 길이요, 모든 이의 은혜 갚는 길이요.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 또 행이요. 행은 보살행을 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을 항상 생각해야지. 나만 좋다든가 다른 사람만 좋은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항상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을 그게 바로 보살행이란 말이요. 그리고 그 생각마저도 다 떨어져 버려. 예? 떨어지려면 잘 안 되잖아요. 1찰나에 900생멸하는데. 그래서 화두 놓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또 그럼 화두 없는 사람은 염불을 하더라도 일념을 하란 말이요. 그 염불, 그 노는 집에 염불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
또 연불이 절을 안 나온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일념으로 들어가면 그 공부라. 그때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실없는 것도 전부 법문으로 들린다. 여기 누가 오시락 안 해도 그냥 오시듯이 뭔가 듣고 하면 틀리지 않아요? 지난번에 어느 신문사에서 여기 온 법회 취재를 한다 해서 못하게 했더니, 아니 못하게 했는데도 어떻게 사진 찍으려면 좀 잘 찍지 않고 곧 고개를 빼딱 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 허물은 봐도 자기 허물이 잘 안 보이지? 어떤 누구 지도자가 왔길래, 아니 좀 고개 좀 반드시 해 그래놨더니 그분이 얼마나 서운해 생각한지, 부하도 있는데 그냥 무안을 줬거든. 나는 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런 거라. 근데 내 얼굴 잘 안 보이지 않아? 나도 삐딱해. 지금도 틀어졌는가 지금 모르겠구만. 척추가 돌아가. 고개가 틀어지면. 그래서 늘 운동도 하고, 이 생각이 반듯해야 되듯이, 반듯하려면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좋아해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이게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같이 수행해야 돼. 또 반듯하라니 꼿꼿이 나뭇대기로 그러면 그것도 안 좋다. 그건부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도 이쪽으로 갔다 저 좋아도 했다 미워도 했다가 그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한 번도 버릴 게 묘용이 그 속에 있다니까 세상살이가. 그렇다 해서 너무 그냥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공부하다는 병 얻는다. 그렇게 이제 그 배고픔만 잡서 그러고 잠이 오면 좀 자죠. 그리고 나머지만 공부하면 된다. 그런데 스님들 매일 우리가 우찌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직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웃잖아. 그럼 거기 충실해. 그런데 쓸데없이 분수밖에 그걸 바라지 마라. 땅에 돈이 떨어졌다든가 어떤 보물이 떨어졌으면 절대 그걸 주지 마란 말이오. 어떤 사람 그걸 주어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는데 그건 훔친 것보다 나. 그걸 돈으로 봐야 된단 말이오. 돈 갖다가 경찰서에 주셨다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봐? 제정신 아니지 않아? 돈처럼 뭐란 말이요, 무심으로. 벌써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갔으면 다, 그 본인 잃어버린 거 찾기도 좋지 않아요? 아, 조금 그냥, 나는 그래도 딴 사람이 죄가 안 돼. 나까지 그런 욕심 낼 필요 없다. 여러분은 수행자 아니냐 말이요, 공부한 사람이. 그 욕심 냈다는 그냥 지옥이다, 그냥. 아예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냥. 내게 아니면 갖지도 말고. 다른 사람은 똑같아도 되는 거야. 여기는 귀한 분들인데 한 생각만 바꾸면 바로 부처님입니다. 지금 이 돈에만 초연해도 대단합니다. 이제 2000년이 뜩 돼서 밀레니엄 때문에 그 뭐디 두려워해서 아니 기왕에 죽음이 벌써 없다는 걸 내가 믿지만은 아, 그 믿음하고 실제하고는 또 다르잖아. 뭐 실험 한번 해보자. 아직껏 뭐 그래 돈 주고 가자고 그랬지. 아, 자석이 없어요. 그때, 밀레니엄 끝에 그 서 달 끝날에는 차를 안 타. 그래, 그걸 타고, 저 아미산을 안 가봐서 이제 갔는데, 바로 아미산 밑에, 그 호텔에다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밀레니엄만 기다린다. 밀레니엄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오는 거. 그 안 와서 내 지은 시가 있어. 보살 칭견 해동네. 초경, 삼경, 오경내. 보살을 칭견하려고 해동.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 보면 해동 아니야? 그러니까 해동에서 와서 초경, 삼경, 오경내라. 초경이 지나고 삼경이 지나고 오경이 지나도록. 에? 그 아미산에서 이 송구신년 아미산이라 이제 생각난다. 이 송구신년을 아미산에서 내가 막 지내는데 밀레니엄, 무밀레람, 밀레니엄, 뭐 밀레암백 없더라. 에이? 영어로 밀레니엄 아니요? 그걸 한문으로 득 밀레니엄을 써봤다고. 빽빽할 밀자, 비밀 밀자, 밀자요. 원래일자. 밀레니엄, 여조사의 자에다가 어마름자. 밀레니엄 보고 막 세상이 덜덜 떨잖아. 뭐 이상한 것이 올 줄 알고, 지구가 멸망이 될 줄 알고. 근데 밀레니엄밖에 없어. 여러분, 뭐 웃은 사람 뭐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그 속에 진리가 다 담겨 있다, 내 나름대로는. 에이? 아이, 죽음에도 우리가 죽을까봐서 뭐니 겁내지. 암이 다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겁낼 거 없잖아. 암도 내 편으로 만들어버려. 세상 그 독한 암을 내 편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냐 말이오.
그런데 이 암이 돌연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을 낸다든가 또 아니면은 집착하고 화를 낸다 저 뭐야 에이? 걱정 근심한다든가 그것이 암이 돼. 그런데 오늘날 이 암이 사회에 가득 찼다. 그런데 이 암을 잘 활용하면 사회가 아주 발전합니다. 요새 사회가 전부 암덩어리, 무슨 암인가, 무슨 뭉친 거 암 아니야? 민주암, 공산암, 여당암, 야당암, 에이? 무슨 네 나라, 내 나라, 전부 뭉친 게 그러다가 지금 종교 다르다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싸우면 망해버리고 자기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그러면은 아주 살기 좋구만. 전부 농사만 지면 어떻게 돼?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배짜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하되 서로 연관되니까 살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관하지 않아. 세상은 참 편리한 세상이요. 전기가 있고 얼마나 좋냐 말이요. 이게 멋지게 살면 될 것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생각을 좋은 생각 가져봐. 간 것마디 좋아한다. 에? 장사를 하더라도 아주 멋지게 하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그렇고 그 속에 다 진리가 있어. 이렇게 일념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정신율도 하면 하사불생이요 정신이 한 곳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단 말이요. 근데 다른 것은 풀려버려. 근데 화두는 안 풀려. 그래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참선이 선만 하려고 뜨고 앉아서 화두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무심해 들어보면 염라대에 못 잡아간다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목걸이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는 거요. 에? 내가 숱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그 일념이 안 되고 무심이 안 될 때는 보살행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탁 간 곳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에? 또 뭐 또 있으면 주고 싶어. 이게 돈이라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법문도 그냥 밤새도록 해주는데 큰 그릇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소인배들은 안 받아들이더라니까. 이게 나보다 나은 사람은 다 받아들여. 이 남 말 듣는 것도 큰 공덕이구만. 에? 근데 나는 그러면 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상대방한테는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늘 돈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말 잘 듣구만. 그것도 받는 거 아니여. 말도 들어주면 다 좋아해. 어떤 신도님도 와서 내가 나한테 법문해 줄 사람 있으면 내가 들을 거예요. 에? 다 나를 깨우쳐 줄 수 있고 나를 그냥 배불리게 해주면 내가 다 받을게 한번. 그런데 나는 그랬으면 진즉 죽었다고. 계속 한번 줘보자. 줘보니까 그렇게 편해.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하지 마라. 성주 개공으로 우주도 지금 그 이 지구나 태양도 200억 년 나이가 200억 년만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은하계도 늘 바꿔진대요. 좀 빠르냐 더디냐 그 차이다.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또 생겨. 그게 묘하게 한번 없어지면 없는 게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다음에 또 오른다 거라.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것과 같이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단 내가 오늘 좋은 일 안 하고 삿된 일 했다면 그걸 부끄럽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에? 병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라. 오히려 병으로 약을 삼아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모욕 제기하고 참선 잠깐 하고 또 참선이 잘 안 되면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잠깐 망상을 피도 에? 자기 일에 준비를 하란 말이오. 화내지 말고. 그럼 그냥 당장 전쟁이나 버려. 그냥 화내면 그럼 망해버리잖아. 옆에 사람까지. 그래, 잘 때는 이제 니우쳐. 내가 뭘 오늘 잘못 안 했는가 이렇게 참회할 마음을 훈련을 해야 돼. 그러고 앉아서 모욕 제기하고 참선 또 하다가 다리가 아프다든가 졸음이 오면 그래 또 자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나날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되 서우라고 할 수 없어서 우리 한번 죽기를 작정하고 그 하루 한 끼 먹되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고 졸면 서로 두드려 패기로 하자. 그래갖고 해인사 그 조사전에서 그 스님들 보면 드러나 공부 잘한 사람 보면 못 속입니다. 다른 건 다 속여도 다섯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막 한 번 앉으면 다섯 시간 동안 앉고 졸면은 때려줘야 되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훈련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 그렇게 해서
그 망상을 핀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라. 그것이 반복돼봐. 안 하고는 못 배겨. 나쁜 일도 이번만 내가 하고 안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오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옳지 않다 그러면 얼른 버려야 돼. 뉘우칠 줄 알고. 아 망상이 안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지만 그걸 털어버리고 털털 털어버리고 바로 정념으로 돌아가서 부처님 생각하고 우리 신도님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 이거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또 염라대왕을 생각해봐. 용서 안 한다. 절대 비방하지 않기로. 공부 안 하면은 양 경계에 끄달린다. 여러분 몸에 지금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생각 있어 없어? 어? 무슨 생각 있죠? 불 끌 생각. 지금 생사와 불이 타고 있다. 그런데 그 저 쓸데없이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오용락에 끄달리고 그 오용락에 끄달리기까지는 또 내가 봐줘. 실제 괜히 남욕하고 그 비난하고 그거는 아주 그런 그 상식이야. 부모 가정교육이 대부분 잘못 받아 그래.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대놓고 그러면 아주 제일 큰 괴로움이 부모 욕하는 것보다 더 괴로움 없지. 에? 내가 아주 잊어보지 말라고 한 소리야. 꼭 집어서 하면 기분 나쁘지만 참여할 줄 알아야 돼. 저 잘못하면 너 부모가 누구냐 그러고 막 저러서 잘못하면 너 스승이 누구냐 그래. 그럼 우리 스승은 누구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사부대중의 스승은 부처님 아니에요. 야, 부처님 욕되게 한다. 아, 저분은 불교 믿으니까 뭐가 잘한다 이래 돼야 할 텐데 불교 믿는다 해놓고 나쁜 짓 해놓은 말이야. 부처님까지 욕하든 무겨. 이게 우리 여러분 나쁜 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지? 그 아들 형번 어머니 있어 없어? 없지.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회가 좋겠냐 그라. 그래서 동체 대비심을 갖고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은 그보다 한량없는 보시다. 그보다 더 큰 보살행이 없어.